일단 나이도 있고 있는 걸 떠나서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자관계 복잡할 것 같아요. 이 사람 본인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혼했죠. 맞아. 이 남자는 내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아. 최소한 두 번은 했겠다. 이 사람 몇 번째. 번인가? 이제 저랑 결혼하면 놀랬어요, 사실은. 최소한 두 번은 했겠다 했는데 네 번이야. 오늘은 죄다 다 별로다, 점사가. 약간, 잠깐만요. 네번 했대요? 멋있다. 요즘 네 번은 멋있고, 여섯 번은 신이래요. 좀 많이 한게 흠이긴 한데, 그래서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 쪽에 소개는 못 하고 있는데, 저도 사람은 되게 성실하고 매너 있고 괜찮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매너 있고, 그죠? 말도 잘하고, 외모도 깔끔할 것 같고, 네, 사업수완도 있고. 사업수완도 좋고, 인간관계도 무지 넓고, 그죠? 인맥이 넓더라고. 지금 뭐 하는 일이 있어요, 이 사람이? 제가? 자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잠깐 다른 거 하려고 좀 쉬고 있어요. 쉬고 있다. 아유, 미안해요. 내가 요즘에 계속 어떻게 얘기를 풀어줘야 될까 하는 점사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, 본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어줘야 되고, 어떻게 그걸 벗겨줘야 될까. 그 벗겨줘야 될까가 참,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.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, 인맥도 넓고, 사람도 말도 잘하고, 좋아, 다 좋다 이거예요. 맞아, 틀린 말 아니야. 근데, 예, 빚 좋은 개살구다. 이 사람이요? 예.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쉬고 있다면서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쉬었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, 둘. 본격적으로 쉰 거는 재작년이고, 일이 접어들었던 거는 그냥 통틀어서 보면은 5년 전부터야. 이 사람 5년 전부터 되게 힘든 줄을 타고 있어요. 본인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. 근데, 그리고 팔자 자체가 항상 빚을 보기 힘든 사주야. 이 사람이요? 빚 앞에는 있어. 항상. 근데 항상 거기서 끝이야. 직접적으로 쐬지 못한단 말이야. 저기 앞에는 있는데, 거기 가긴 가는데 못 가요, 이 사주가. 예. 네. 근데 제가 이 남자 집도 가봤고 이제 주변 친구들도 다 만나봤거든요. 근데 주변 친구들도 다들 잘 나가고 저한테도 되게 매너 좋고 이 사람 집도 굉장히 좀 좋은 데 살거든요. 그래서 저도 나름 확인도 좀 하고 했는데 조금 점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. 내 점사가 아마 딴데 가서 또 봐. 근데 나온 대로 볼게요.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게빚 좋은 개살구야. 인생 자체가. 인생 자체가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.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걸 떠나서 많이 갖고 싶은 사람 누구나 다 많이 갖고 싶겠죠. 그래서 많은 호황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주란 말이야. 뜬금없는 사주예요.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모든 뭐 집이 상당히 좋았다 그랬죠? 뭐 좋을 수도 있어요. 가서 한번 까봐. 지역 자체가 좀 거기가 좀 센 동네거든요. 이 사람 집도 좋고 차도 좋죠? 한번 까봐. 겉만 보지 말고 한번 까봐. 빚 좋은 개살구일 거야. 그것 또한 본인이 보고 있는 이 사람도 개살구고, 예? 또 본인이 봤던 그것들도 개살구일 거야 라고 할아버지가 그래요. 한번 가봐. 이 사람 지금 되게 자금난으로 많이 힘들어요. 나 그럼 하나 질문 하나 합시다. 이 사람이 본인한테 그러면은 뭐 그래 뭐 돈도 많고 차도 좋으니까 뭐 좋은 거 하나 탁 하나 해준 거 있어?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거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금적으로 많이 아끼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
제가 좀 도와주고 있죠. 이게 이 사람이 그 뭐야 작년에 이제 그 세무조사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거를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좀 해서 좀 묶여 있는 것도 있고 묶여 있는 게 있대. 그래서 주변 그 사업하는 친구들도 다 만나봤는데 거짓말이라는 이런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. 저한테 일단 매너가 너무 좋고 좀 자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성실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집에 소개해야 될지 이게 제가 결혼해야 될지 해도 잘살수 있을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내가 그냥 먼 산만 보게 되네요.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냥 나 그냥 진료소 얘기할게. 내가 뭐 어떻게 풀어야겠다.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아니야.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본인이 본 그런 모습도 아니며 깊이를 가면은 놀랄 거다. 매너 좋고 뭐 하고 뭐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. 사회꾼도 매너 좋으니까. 그죠? 그런데 그런 건다 떠나서 떠나서 지금 본인의 현실까지 지금 그거를 다 본인은 지금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. 내가 봐도 지금 이 남자는 지금 50대도 넘었고 그죠? 이제 초반이에요. 본인도 40이 넘었어요. 중반에 넘어섰어요. 근데 뭐이 남자 매너 좋아서 지금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. 어느 정도 배경도 보는 거 아닙니까? 배경은 그 사람의 그냥 살아온 그거잖아. 근데 내가 봤을 땐 지금 이 모든 게 썩었어. 내가 오히려 지금 본인의 돈을 도와주고 있다며. 뭐. 그 그냥 하나 보면 열을 안다 했어요. 물론 사업하다 힘들 수도 있어, 사람이라는 게. 그래서 여자친구가 도와줄 수도 있어.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. 근데 내가 봤을 땐 지금 그 상황이 아니야. 이 사람은 쭉 그래왔어. 주변의 친구들, 돈 쓰고 뭐 하고 하고 하면은 옆에 잘난 사람들 많이 나와요. 왜냐면 내가 크려고 하면은 남의 돈을 끌어다가도 밥 사주고 해야 돼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그 대신 깊이가 있냐 없냐는 열어봐야 아는 거야, 그들과도. 뭐 본인한테 얼마나 깊은 걸 보여줬겠어. 응?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그냥, 응?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명함 내밀듯이. 그렇잖아요? 그러니까 어떤 사탕도 본인이 많은 사탕을 본것 같아, 맛을 본것 같아. 그것도 깊이 보지 못하고 적당히 그냥 겉핥기식으로 본인 내가 보니까 사주팔자가 좀 신중하진 못해요. 본인도 막 어렵게 큰것 같진 않아. 본인도.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고생을 들였다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눈도 없다. 응? 거치다가 아니야. 내 말이 틀린가 맞나 한번 가볼래요? 내가 딱 얘기해줄게. 한번 이 남자한테 깊이 파봐.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진짜 본인이, 아니, 내가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한테 지금 찾아온 거 아니야. 그러면, 아, 뭐, 체면이 어딨고 뭐가 어딨어. 신중해야 될거 아닙니까? 한번 깊이 파봐. 정말로. 모든 걸, 본인이 본 모든 걸좀 깊이 파봐. 내가 봐도 모든 게 지금 빛 좋은 개살구고 이 사람 사각지대가 아니라 그 이상이야. 내가 보기엔 힘들어. 그리고 결혼 몇번 했다고? 저랑 하면 네 번째. 아, 저 본인이랑 하면 네 번째라고? 본인이랑 하면 네 번째? 그럼 본인이랑 하면 네 번째면 나중에는 네번 이혼하겠네. 라는 게 점사야. 기분 나쁘게 들을 건 없을 것 같아요. 점쟁이 말이. 아우, 그냥 이 사람 지금 얽히고 설킨 거 이런 게다 보여요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풀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, 인간관계도 솔직히 깔끔하지 않고, 또 여자 문제도 본인 말고도 깔끔하지 않아. 제 그리고 말투가 맑다는 얘기예요? 가볍게. 어떻게 보면 본인도 무거운 사이는 아니야, 이 사람한테. 예? 내 말의 각도를 잘 뒤집어서 봐봐요. 뭔지 알겠어요?
본인도 무거운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만 무거운 것이 있다고. 응? 뭘 집안의 어른을 보여주고 뭐하고 본인만 생각하지. 이 사람은 생각도 없고 그냥 본인이 얘기했으면 언제 한번 가야지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라고. 자기가 사업 시작하면 이제 그때 당당하게 왜? 말씀드리겠다고. 돈을 썼잖아. 이제 알겠어요? 돈이 다가 아니지만 이럴 땐 돈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. 예? 말은 잘한다 그랬잖아요, 말은. 얼마가 가는지 내가 물어보진 않을게. 그런데 어쨌든 작은 돈 같지는 않다. 본인도 뭐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큰 돈이었다고 봐.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만해라. 또돈 돌아간다. 네.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아우 그때 그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땅 치지 말고 지금 꺼준 돈은 내가 보기엔 못 받아. 뭐 지금 본인이 받을 생각도 없고 이 사람 사업 잘 되면 뭐 결혼할 거니까 생각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나중에 상황이 안 좋을 땐그 돈도 돌아오지 않는 돈이니 지금도 이제 거기서는 끝내고 이 사람이 또 금전 분명히 금전 얘기를 또할 거예요. 하게 되면 뭐 자금이 묶였네 이런 다음에 예? 하게 되면 그때는 그 금전을 딱 목적을 잡고 이 사람 목줄 한번 지어봐봐. 내용을 까보라는 거야. 나한테도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. 어? 난뭐 당신 뭐 믿고 뭐 말. 집요하게 가보라고. 집요하게 가면 털수 있는 먼지인데 본인이 아예 그러고 있질 않아. 그러다 보니까 뭐이 사람이야 어슬렁 어슬렁 둘이 사탕 물고 있는 거야. 이 사람은 반신 사탕이고 당신은 지금 이 사람이 사탕인지 아는 거지. 응? 그냥 달기만 한 거지. 나중에 얼마나 쓸지 모르고. 알았어요? 아무튼 헤어져. 내가 보기에는 답 없습니다잉. 깊이 한번 가보세요. 빚 좋은 괴살군지 아닌지. 그 나중에 내 말이 맞으면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. 알았죠? 네, 거기까지 볼게요. 계속 얘기해봐야 좋은 말안 나온다.